할게요. 네. 네, 오늘 4화 4화입니다. 네, 4화고요. 이제 연휴 명절이죠. 설날. 네. 설날 전 마지막 촬영. 맞아요. 네, 진정한 이제 새해. 네. 네. 진정한 새해를 시작을 했고 이제 오늘 이거 촬영한 거가 명절 지나고 올라가겠죠, 아마? 네. 명절 중에 올라가는 월요일 날이니까. 명절 명절 지나고 바로. 네, 구정 세고 그렇게 또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새로 찍어야 되니까. 네. 뭔가 한 해 시작을 제대로 하는 느낌이라서. 그러세요? 나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네. 이게 나이가 있는 편도 아닌데 왜 그런 느낌이 드셨지? 모르겠어요. 항상 구정에 이렇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매장을 네. 1년에 두 번 쉬잖아요, 우리가. 네. 1년에 두 번 쉬는데 그 명절 당일 네. 추석은 사실 막 그렇게 임팩트가 없고 설날 같은 경우에 이제 새해라는 게 또 조금 있고 이때쯤에서 뭐 지금 뭐 다른 샵 대표님들 같은 경우 뭐 파리 컬렉션 가 계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올해는 안 갔거든요.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안 가는 상황 되는 상황에서 하기도 한데 막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 딜리버리가 이제 SS가 시작이 되고 네. 또 저희도 이제 몇 개 날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들어왔죠. 예, 금방 또 들어올 거고 또 새로 들어올 것들도 좀 예 준비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명절 지나고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파리 컬렉션도 이제 내년 거를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기분상 뭔가 항상 요맘때쯤에 시작되는 느낌도 있고 매장을 한번 쉬어간다는 게 굉장히 또 저한테는 큰 의미라서 1년에 두 번밖에 안 쉬는 매장을 중에 한 번을 쉬는 건데 그 시작이다 보니까 약간 좀 한 해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느낌이 드는 게 아닌가. 1월 1일은 뭔가 확 와닿는 게 없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효영 씨는 어때요? 설날 1월 1일이 좀 더 임팩트 있어요? 아니면은 설날이 더 임팩트가 있어요? 전 둘 다 별로 임팩트 없어요. 아, 그래요? 저는 별로 아니, 못 느끼고 무심한 사람이네? 네. 올해 몇 살이야?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시면은 그때 임팩트가 좀,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구나 한 살 더 먹었구나 맞아요 징그럽다 징그럽죠 징그러워요 근데 결혼하면 나이는 안 모르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왠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명절에 가면 뭐 올해 몇 살이지 이런 거가 좀 그래도 물어보셨었는데 네. 결혼하고 나니까 명절에 가도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2세 계획이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지 어른들도 별로 제 나이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주셔서 안 물어보시는 근데 거잖아요. 진짜 있어요. 뭔지 있을 것 같아요. 결혼, 네. 결혼이라는 게 결혼하면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 있잖아요. 네. 뭐 나보다 형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뭐 나랑 동갑일 수도 있는데 그 바운더리 한 5년 안에 네. 있는 사람들 중에 네. 결혼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동생으로 보여.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동생으로 하기보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어른으로서.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내가 더 뭐 어른이고 뭘 더 알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냥 좀 아, 총각이라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결혼 형 씨도 이제 결혼하면 내가 좀 보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언제 할지 모르지만 하면은 그쵸. 이 사람 진짜 이제 어른이 됐구나. 책임져야 될 게 더 많은 거가 이제 확 보이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또 그 좀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엄청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선택이라고.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살 사람하고의 선택인 거고 내가 또 아기를 가진다고 하면은 또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고 또 이제 뭔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책임감도 많이 세지는 것 같고 알아서 다 해야 되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명절이 더 크게 와닿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 또 뭐 아까 뭐 물건 들어오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웨어하우스 네 입고됐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아직 FW예요. 아 저도요? 네 와. 제가 알기로는 SS가 아니고 그냥 명칭만 있는 거야. 사실 의미는 없고 맞아요. 네, 웨어하우스는 그냥 그 시즌에 바잉을 했다. 굉장히 이뻐서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작업해서 올릴 건데 네. 구매하시고 싶다고. 네 근데 지금 오트밀이냐
그 그레이 컬러냐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프린트가 네, 뭐 형식 보면 아시겠지만은 네.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또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서 맞아요. 좀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또 막상 형식 입은 거 사진 찍은 거 편집해 보니까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살이 쪄가지고 그런 것이 그럴 수도 있고 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제 웨어러스를 입고 찍어줄 사람이 없네. 아니면 저 다시 뺄 거야. 그 내가 그렇게 항상 말하고 살아. 아니 아니. 여름에 저한테 맡기세요. 웨어하우스는. 여름에? 네. 반팔? 제가 다 찍을게요. 아, 그래. 웨어하우스는. 기대할게요. 네. 내가 더 뺄 수도 있어요. 제가 엄청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 말.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이제 좀 운동도 좀 해야 되고. 항상 맞아요. 그 얘기를 한 입사할 때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늘 살 빼신다고. 근데 진짜 빠지셨던 적이 있는데. 맞아. 잠깐 운동했었어. 어, 맞아요. 또 금방 빠지시더라고요. 어, 금방 빼요. 네. 이제 되게 빨리 빼는 편이야. 네. 그리고 되게 빨리 찌고. 맞아요. 어, 왔다 갔다가 항상 저는 고무줄이라서 몸무게가 10kg가 왔다 갔다 합니다. 10kg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안 좋은 거래요. 아, 맞아요. 들었어요. 항상 건강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건강에 안 좋은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즘에 사실 이제 제 친구들이나 다 봤을 때도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네. 살을 빼고 싶고 내가 뭐 몸이 뭐 되게 튼튼해지고 싶고 보다 뭐 튼튼해지는 거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죽기 싫어서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죽기 싫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핑계로 많이 쉬었죠.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올해는 둘 다 좀 다이어트를 해서 네 다이어트 해야 돼요. 이제 수염 밀면 네. 사진 찍었을 때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 아 그래요? 이게 좀 방어막이거든. 어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있을 때는 몰라요. 쪘는지 그냥 아, 좀 쪘네 그냥. 그런데 내가 얼굴까지 살이 찌면 거의 끝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뭐 여름에 같이 항상 이런 옷만 입어서 어 또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몸의 막 변화에 대해서 막 많이 못 느끼는 체감이 힘들죠. 네 그리고 뭐 목욕탕처럼 그 전신 거울이 목욕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이제 얼굴만 보는 거울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다 보이지가 않고 이래서 벗은 모습을 볼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뚱뚱했을 때는 집에 좀 큰 거울이 있었거든요. 그 뚱뚱하셨어요? 저 거의 100kg 육박했었어요. 아 진짜요? 몇 살 때까지요? 중학교 때. 아 진짜요? 그러다 이제 운동해서 뺀 거지.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잘 찌고 잘 빠지고 하는 게 어, 그때 30kg를 뺐어요 제가. 맞아요. 그 영향이 있겠다. 30kg가 뭐야 더 뺐네. 내가 쭉 빼갖고 제일 많이 뺐을 때가 58kg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100kg까지 갔다가 100kg 갔었지 찍었지. 3자리 찍고 이 내려가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네. 그때 옷을 좋아했어요. 이제 옷을 막 입고 싶은데 입을 수 있는 옷이 이태원이나 동대문 빅사이즈 아니면 못 입는 거야. 그때 이제 막 리바이스나 빈티지 이런 거 되게 좋아. 왜냐면 미국 옷들이 굉장히 잘 맞았지 사이즈가. 허리는 맞는데 기장이 하나도 안 맞은 게 다 수선하대. 그때 키가 158막 이랬어요. 근데 몸무게 막 세 자리. 진짜 뚱뚱하셨구나. 엄청 뚱뚱했죠. 제 동생도 100kg 찍었다가 키가 저보다 좀 작은데 군대 가려고 20kg 정도 빼서. 군대 가려고? 네 가려고. 왜 안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아, 굉장히, 가고 싶대? 네 맞아요.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가야 돼. 고지식한 게 아니죠. 사실 멋있는 거죠. 멋있죠. 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굳이 안 가도 돼. 정치인 할 게 아니면 안 가도 될 것 같아. 저도 굳이 뭐 나라에서 오지 말라는데. 굳이? 어. 근데 뭐 잘 갔다 와서. 동생 뭐, 무슨 그냥 육군? 네, 육군. 아, 대단하다 근데. 그렇죠. 욕심이 투철하네. 네, 전 진짜 제 동생 좋아하거든요. 한번 데려올게요 매장에. 어 데리고 와요 매장에. 네. 막 옷에 엄청 관심이 있진 않다. 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래도 쇼핑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 29cm 무신사 이런 플랫폼에서. 어 맞아요 맞아요. 오, W 컨셉인데. 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좀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원래 막 거지. 네 저는 막 그런 게 로망이었거든요. 동생이랑 옷 같이 입고 막 형 그 옷 나 좀 빌리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던 애가 물론 지금도 빌리진 않는데 그래도 엊그저도 항공 점퍼 하나 샀더라고. 오 MA1? 맞아요. 그래서 귀여웠어요.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나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시작했던 거 같은데 막 난 이제 막
동대문옷도 많이 입었었고 막 유니클로도 그때 막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약간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아메카지 스타일에 가까웠었어요. 유니클로가요? 초창기 땐 그랬어요. 초창기 되게 지금 막 판매되는 되게 심플하고 스탠다드한 것들도 분명 물론 있었는데 생각보다 과한 디자인 되게 많았어요. 막 카고 팬츠 막 와이드한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셔츠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엄청 되게 좀 이렇게 아메카지스럽고 되게 미국스러운 옷들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 가격이 그때 엄청 싸진 않았어. 어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 생각하면 지금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아. 지금 조금 비싸거나 그다음 쭉 떨어졌다 지금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이제 유니클로 안 간 지 엄청 오래됐기 때문에 지나가다도 볼 일도 많이 없는 게 점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많이 없어졌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한번 일이 있었어서. 그렇죠. 맞아요. 네. 꺾였었죠. 뭐 너무 많은 것도 문제야. 너무 많은 것도 문제고 그걸 또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제 온라인이 잘 된대요. 아 그래요? 온라인 엄청 잘 돼요. 뭐 가기 좀 민망하니까 온라인 매출이 이제 또 그러실 수도 있겠네. 뒷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옷은 모르겠어.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거기서 팩티라고 하는 팩에 들어있는 두 장 들어있는 티셔츠 그 다음에 양말, 속옷 요거 세 개는 보통 유니클로에서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아니지만 저는 아니 저기는 무인약품을 이용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별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전 속옷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네. 한번 무슨 잡지를 보는데 네. 무슨 잡지가 아니고 뽀빠이를 봤었나 보다. 네. 근데 거기에 모델이 그 스트라이프 트렁크를 입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아 트렁크만 입으시잖아요. 근데 트렁크만 입잖아. 맞아요. 그 이유가 그게 그거야. 아 진짜요? 원래는 브리프 입었었어. 아 그렇구나. 근데 친구들이 이제 너 왜 트렁크를 입냐 하는데 이제 난 속으로 뭘 안다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지. 근데 그 트렁크를 입었고 위에 꼼데가라성 셔츠를 입고 약간 옷 갈아입는 신이었는데 네. 그 트렁크가 뭐 무인약품 건 아니었어. 좀 더 좋은 이제 브랜드 거긴 했는데 아 너무 이쁜 거야 그게 그 모습이. 근데 물론 그 모델은 되게 다리도 얇고 뭔가 되게 헐렁헐렁하고 되게 좀 모던한 느낌이 다리털이 없고 그치 맞아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진 않지만 그 모델이 입었었던 그 이미지 때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이 언더웨어를 다 바꿨어요. 신기하다. 저도 며칠 전에 무인양품에서 트렁크 팬티 샀거든요. 좋아 좋아. 오늘 입고 있는데 그래서 난 무인양품 트렁크를 되게 좋아하는 게 원단도 너무 좋고 네. 원단이 이제 옥스퍼드로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그 셔츠 원단 같은 걸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두 개가 진짜 좋아. 제가 그걸 산 것 같아요. 셔츠 원단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맞아요.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브리프를 입잖아요. 지금은 저희 또래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은 또 아니지만 네. 이게 되게 나이 들어 보이고 노땅처럼 보일 수 있는 속옷이긴 하지만 네. 되게 이제 그 하늘색에 하얀색 이렇게 스트랩돼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만 많이 사거든. 그거랑 기농 체크. 그 두 개만 많이 사요. 그거랑 이제 옥스퍼드로 그렇구나. 이제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입고 생각보다 딱 보이는 내 아웃핏이 나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뭐랄까? 내가 약간 소년 같다고 느꼈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게 그 뽀빠이 편이 소년에 관련된 편이었어. 그래서 꼼데가르송도 어떻게 보면 소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여서 이제 꼼데가르송부터 해갖고 그런 것들 나왔던 건데 나는 정말 추천.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좀 때되면 한 번씩 가서 무인약품 가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아는 사람이 또 무인약품 일하기 때문에 또 좀 직원 할인 받기도 하고 그러시구나. 카레 사면서 이렇게 같이 카레 사면서 그거 되게 맛있는데 과일 말려놓은 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사고 그거 맛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냥 가서 그냥 뭐 어차피 좀 이제 식기 도구 같은 것도 조금 가끔 살 때도 있고 네. 빌 받으면 사면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 비싸. 다음에 무인약품 얘기해야겠어요. 무인약품은 내가 잘 모르지만 네. 그럼 또 나도 공부를 해갖고 와. 무인약품 얘기 좋은 거일 수도 있어. 무인약품이 한동안 한때 처음 한때 내가 되게 이제 일본 처음 갔을 때 엄청 좋아했었죠.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만나고 그 지금은 많은데 네. 일본 무인약품을 가봤어요? 가서? 네. 이번 여행은 아니고 저번 여행. 저번 여행 때 큰 데 갔어? 네. 네. 좀 사이즈 큰 데 가면 굉장히 모든 게 있어요. 생각보다. 난 일본 살 때 그 침대도 무인약품 썼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뭘 내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았고 마지막엔 결국에는 팔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진짜요? 오랫동안 쓰는. 근데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비싸죠. 네, 비싸요. 침대나 그런 좀 가구 쪽은 생각보다 무인약품 굉장히 비싸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하리모쿠였나? 카리모쿠인가 보다 이름이. 그 일본 가구 업계에서 좀 되게 오래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들어와 있는데 거기랑 콜라보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제품을 그래도 만든다. 거기 일단 합판을 안 쓰니까, 바원목이니까. 바원목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좀 비싸구나. 예, 그래도 좀 가격이 그래서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나무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너무 하이엔드급의 나무를 쓰지는 않고 네. 딱 그냥 누가 들었을 때 우리가 원목이라고 했을 때 비싸다고 하는 라인 있잖아요. 네. 그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침대 같은 거 그래도 몇백 하죠? 2-300 하는 거 같아요. 보면 뭐 매트리스도 좀 비싸고. 저희도 무인양품에서 100만 원짜리 이불 샀거든요. 오리털로 된 거. 거위털? 거위털. 그거 좋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좋아 좋아. 집 안이 공기가 찬데 그 안만 뜨거워요. 뜨거워. 전기장판 튼 거 아니야? 진짜 전기장판 튼 것처럼. 안 틀었는데? 안 틀었는데. 다 빨아들이나 봐요. 뜨거운 거.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불이나 비계 같은 것도 일본 살 때는 항상 거기서 샀었고 그때는 사실 내가 막 인테리어에 엄청 관심 있고 그렇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막 마지막쯤에 이제 임스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임스 엄청 좋아하고 이러기 전에 이제 내가 임스 의자 리폼하는 걸 좀 작업을 하면서 관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좀 이제 이런 가구 저런 가구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 전에는 다 그냥 무인약품 같은 거 쓰고 예. 이케아 건 정말 1년이 다 걸렸거든 맨날 이케아도 좋은 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케아의 그 모토가 1년 쓰고 버려라래 이제 환경 쓰레기 만드는 거. 패스트 패션. 그쵸, 그냥 뭐 유니클로 같은. 그런 거에 비하면 무인양품은 이미지는 되게 패스트 패션 이미지인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조금 있죠. 어쩐지 가격이 있다. 좀 나가요. 뭐 속옷 같은 것도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렁크 세 개를 봤구나. 네, 어쩌다 아니야? 보니 입문을. 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왜 샀어요? 얼마 언제 샀어요? 진짜 며칠 안 됐어요. 일주일 전? 오. 네, 아니 제이랑 갔다가? 네, 갔다가 속옷 한번 바꿔야겠다라고 사는데 제이가 트렁크 한번 입어보라 그래서 오. 두 개인가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세트로 팔잖아 두 개. 가격이 아마 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개씩 그래요? 하면. 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항상 색깔별로 둘둘둘둘 이렇게 사. 아 그래요? 꼭 다음에... 그렇게 안 사도 되긴 하지만. 네. 제이가 사줘가지고. 그거 한번 입어보면. 이제 그 브리프로 못 돌아가거든. 그 각오는 해야 돼. 집에 있는 브리프 내가 아예 안 입어. 그래서 다 버리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굉장히 건강에도 좋아요. 아 건강에도 맞아요, 맞아요. 건강에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쓸데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연도에 네. 속옷이 바뀌었다. 새로운 속옷으로. 탈바꿈한 박형용 씨. 약간 이런 느낌 좋은 것 같네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렁크 또 입어보고 올해 한 해 좀 잘 입어보고 네. 얼마큼 바뀌었는지 내년에 또 네 내년 네 오케이. 우리 매장 오시는 분들이 저도 속옷 바꿨어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유튜브 보셨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지.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도 한 분 계셨고 그래요? 네 하루에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한 번씩은 있죠. 네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막 엄청 막 붐비는 매장은 아니 트래픽이 높은 매장은 아니다 보니까 오시면 네. 그런 얘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돼요. 오늘은 저한테 형용님이라고 갑자기 불러주셔서 이름을 이제 아는 거죠. 네 이름을 이제 아시니까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름으로 불러드리려고요. 좋은 것 같아요. 손님하고 그렇게 서로 성함을 알고 하면은 이름 얘기하고 네. 고객님 그러니까 누구누구님 이렇게 말해도 되고 네. 누구누구 고객님 이렇게 해도 좋고 좀 더 친근한 네. 저번 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커뮤니티 느낌도 나기도 하고 뭐 여기 오는 손님들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 좀 설렜어요. 어? 강민님이라고 뭔가 설레더라고요. 아 그래? 네. 나한테 강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아 그쵸 사장님 네. 직함으로 예 보통 그러는데 강민님이라 해줘도 되는데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연습 아니, 필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은근슬쩍 한번 해볼게요. 필요 없어요. 깜짝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등에서 땀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이거 앞부분은 또 노가리가 네.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오늘 주제가 이제 이 뒤에 나올 주제로 뭐지? 오늘 주제가 저희 매장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브랜드 3개씩? 아마 들으시는 분들
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매장에 그래서 옷 얘기를 계속 하는데 브랜드 얘기는 언제 하나 기다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거든요. 뭐 물론 내가 워낙 유튜브 상에서 브랜드 얘기 많이 하니까 관심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되게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100% 상업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장점만 얘기한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단점 얘기도 좀 하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게 되게 굉장히 공평하게 단점을 많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궁금한 게 이거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처음 입사했을 때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형용 씨가. 그쵸. 그러다가 좀 이제 요즘에 되게 스타일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좀 하거든요. 뭐 순차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옷 입는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요즘에 좀 옷을 구매할 때 생각하는 거? 어떤 왜 이걸 구매? 물론 이제 매장에서 구매할 때는 어떤 그 판매 의도도 조금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거야. 돈 주고 살거 아니야.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제가 구매할 때요? 뭐 일단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뀌었다 느껴요? 네, 저 바뀌었다고 느끼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제이도 그렇게 많이 얘기해주고. 아, 그래요? 네, 여자친구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어떤 거 같아요? 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쨌든 옷을 뭐 꾸준히 관심 있게 보긴 했지만, 이렇게 업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확 빠져든 지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전에 방금 말씀해주신 게 순차적으로 온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뭐 그것도 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저만의 과정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그러면은 구매를 할때 있어요. 말한 것처럼 되게 빠르게 움직였다. 제가 봐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빨리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뭔가 예전에 입던 스타일에서 그러니까 저는 옷을 계속 많이 바뀌어가면서 입어봤고 이것저것 많이 입어봤는데 바뀔 때 그냥 순간적으로 뭐 예를 들면 형윤 씨 같은 거 입사라는 게 뭐가 있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간중간에 뭔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서 빵 하고 얻어맞으면 집에 있는 옷이 다 못생겨 보이고 해서 바뀐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입는 스타일은 사실 굉장히 일본이 있으면서 스며드는 느낌이고 근데 이게 구매를 할때 그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럼 있죠. 뭐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구매를 해요? 솔직히 첫 번째는 내가 이 옷을 입고 서머 라이프에 있을 때 어떻게 보이실지, 손님들 손님들이 눈에. 어떻게 보는지. 너무 이 매장이랑 붕떠 보이면 일하는 직원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보기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아,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제가 그러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내가 입고 일했을 때이 공간이랑 좀 어울릴 수 있는 옷들을 많이 쇼핑할 때 생각하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입고 있을 수 있는 옷,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건 약간 고민이기도 해서 제이한테 말했는데, 좀 브랜드들의 유명한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입고 싶은데, 그걸 입었을 때 손님들께서 그 브랜드의 그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게 별로 싫어요. 나도 그래. 그래요? 그렇다고 당연한 해서 건가요? 아닌 거를 입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롤업셔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정평이나 있는 이것도 갖고 있잖아. 그쵸? 그렇기는 하지만 뭐 사다 보면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입다 보니 좀 이제 유명한 옷들도 좀 사서 입게 되기도 하고 그 브랜드 안에서 나도 뭔가 되게 그 브랜드의 이거 하면 딱뭘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엄청 사거나 좋아하지는 않아요. 조금 동떨어진 걸 사고 싶고 이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숨은 원석처럼 있는 걸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이거를 내가 입고 다니면서 판매를 내가 입음으로써 판매가 잘 된다면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좀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가? 약간 좀 바잉. 막 그냥 뭔가 유명하지 않은 것들을 바잉하는 데 있어서 난 되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3개씩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저희 매장에서 고르는 거지만 대표님은 일단 한번 다 고르셔서 바잉을 한 제품들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바잉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 아, 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네. 지금도 이제 바잉 시즌이니까 이것도 좋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어제도 이제 투고 바잉 하는 걸좀 이렇게 쓱 리스트 보면서 했는데, 되게 쉽게 쉽게 골랐어, 네. 생각보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브랜드, 그리고 에잘 어울리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브랜드랑 매칭을 할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나 실루엣이 좀 이렇게 커진 것들 많이 좀 네. 오더를 많이 했었던 게 예전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또 어찌 보면은 예전에는 되게 좀 반발심에 말했던 것처럼 유명한 모델을 좀 바잉 안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A 브랜드의 A 모델이 유명한데 네. 이 모델을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 조차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간판 아이템들 몇 개를 일단 오더를 찍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차피 이 브랜드 안에 얼마를 바잉할지를 보통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겠지만은 네. 정해놓은 상태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입고 싶은 거예요, 바잉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이 브랜드에서 이 아이템이 원단만 바뀌면서 계속 나와. 예를 들면은 투굿에서 드로치맨 셔츠라든지 네. 뭐 바질이라든지 베이커 팬츠 이런 것들을 내가 요번에 한번 확 밀어서 우리 매장 오는 손님들한테 되게 막좀 적극적으로 팔아봐야지. 그런 거는 확 바잉을 해요. 그래서 내 것도 거기서 이제 넣어놔. 내가 살 거를 생각을 하고 바잉을 한 다음에 일단은 업데이트를 해보고 동태를 살피다가, 네. 좀 이게 내가 입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확 해봐야겠다, 그리고 유튜브도 찍고 뭐 블로그도 올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인스타도 올리고 해야겠다 하면은 그때 또 구매를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서 바잉할 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앞전에 말했던 판매 잘 되는 아이템들은 네. 그건 이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는 거니까 배제를 하고, 그다음은 사실 이제 요즘에 특히나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내가 거. 좋아하는 디자인, 내가 이게 안 팔려도 나는 상관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바잉에서 우리 매장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걸 바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냥 요즘에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좀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소포 오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 뭐 그거는 안 팔리면 내가 입을 거야 이렇게 항상, 항상, 그래서 항상 그럼 다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손님이 안 사고 갔을 때도 섭섭하지 않고, 아, 뭐안 입지 마세요, 내가 입으면 되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항상 그런 게 팔린다. 맞아요. 오늘도 하나 맞아. 팔렸죠. 그래서 지금 저 후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것도 계속 이제 동태를 살피는 거지. 집에 옷이 계속 늘어나면은 여기 매장이 집인지 집이 매장인지 모르게 되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또 오늘도 앞부분 얘기가 또좀 길었고, 네, 좀 저는 길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끊고. 네.